하이! 올해 진짜 반가운 얼굴이죠. 예, 진짜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예, 그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뭐 하셨어요? 아침에 애들 등원시키고 수자 씨하고 카페 가서 크로와상과 커피를 먹으면서 동영상 편집한 거 피드백 같이 하고. 그 수자의 펄. 네. 그거 관련해서. 예, 예, 예.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쭈코넨 하이. 그러면은 그 피드백이 네. 내가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굉장히 험난하다고. 아. 언제 말했어요? 아, 그 형 방송에서 말했던 것 같아. 그죠? 토할 것 같아. 어떤 구조길래 토할 것 같아요? 그 공정을 알려줘. 공정. 한 시간을 얘기하면은 15분이 나와 편집하면. 그러니까 이게 공정을 알려줘. 처음에, 공정이요? 처음에 녹음을 그냥 바로 들어가야 아니면 뭐 무슨 얘기를 하자 하고 들어가요? 무슨 얘기를 하자 하고 이제 전날 대충 얘기하고 네. 이제 회의죠? 회의죠.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해요. 아침에 애들 등원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냥 OBS 녹음만 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한 시간 정도 보통 이제 얘기를 해.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출근을 해. 네. 그날 편집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또 다시 편집하는 시간을 갖는데 편집은 그, 직접 하시고 편집은 나란히 앉아서 하죠. 아 같이 해요 편집을? 네. 그 무슨 담당 PD님이 와가지고 여기 써세요. 여기 써세요. 그렇죠. 그 얘기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썰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요? 되는 거지 일단. 아, 왜냐면은 우리 스타일은 50분 녹음을 하면은 네. 뭐 그냥 뭐 이런 것만 지워가지고 40분에 내놓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자 씨 스타일은 정말 수공예품 만들듯이 숨소리 하나까지 깎는 스타일이더라고. 아 완성도에 민감한. 아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그 발언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띠링띠링 소리. 안 돼. 지금 띠링띠링 이거 지우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녹음해야 돼. 아, 이게 지금 들어가가지고. 아,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1개월 구독 하나. 열미님, 우아님, 침착한 양말님, 싱그리 벙그리님, 찹장미님, 도동, 도동 듀 더그더님, 교미네이터님, 아 교미네이터님 3년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얘기 중이니까 몰아서 감사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되게 민감하셔서 그리고 뭐 그거는 뭐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나도 드러내면 좋으니까 깨끗해지니까. 근데 이제 발언의 어떤 그 아 이거는 약간 중언 부언이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다. 아 겹치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좀 선재가 10년 후에 들으면은 안 좋아할 수 있다.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런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대화는 누군가 10년 뒤에 들으면 보통은 다 기분 나쁜 얘기로 이루어져 있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빼면 옛날에 할 게 없어. 우리 촬영할 때 이거 아직 안 나왔지만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하니까 아무 말 못해. 형 말했어요. 아예. 아 그날 입국 뭐, 다 됐죠. 입국 다 됐죠. 그러니까 비난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비난하지 마세요. 하니까 아예 불명이 안 다 줄로 앉아있는데 말을 못해. 이게 다음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올 건데 그 저희가 약간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서로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아무도 말을 못해. 기한도 말 못해. 다 말을 못해. 그냥 명상이 됐어. 그러자마자 명상이 돼버려. 시작됐어. 그리고 못 참고 몇 번 했다가 또 제지당하고. 또 혼났어. 몇 번 혼났어. 한 두 번 혼났어요. 나만 혼났어. 내가 제일 많이 했나 봐. 아, 그러니까 형이 내용은 다 비난이거든요. 어조가 부드러워서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기한이나 제가 공격적으로 알아듣는데 사실 제일 공격적인 거는 이제 쭈형이고 그게 이제 이게 소통하는 약간 방법이 부드러워서 이게 그래요. 약간 그 지은식. 천천히 찔러서 들어가. 아, 그치. 방어는 빠르게, 공격은 천천히. 아, 그치. 그런 느낌인 거야. 뒤인식이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누군가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면은 네. 아, 그럼 좀 빼자. 그런 거를 편집 방법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걸 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시간짜리 얘기가 18분이 돼. 아, 근데 18분도 수율이 괜찮아요. 18분이면. 아, 근데 이제 그건 좋은데 그거를 이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고
이제 자막을 또 입혀주잖아요. 아, 우리가 놓친 게 없는지. 또. 어, 편집자님 어. 자막을 또 입혀줘. 예. 그러면 또 처음부터까지 다시 봐. 오탈자가 없는지 자막에. 어. 오탈자 한두 개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오탈자를 이제 검수해서 보내요. 그러면 그걸 고쳐서 다시 오잖아. 네. 그럼 그 18분짜리 영상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봐. 그러니까 너무 화나신 거 아니죠? 아, 말하면서 왜 어? 감정을 실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18분짜리 영상인데 거의 드리는 어떤 품은 일주일이 다 쓰이는 것 같아요. 아, 에너지 거기 에너지 에너지가 그래서 요즘에 개인 방송이 없어진 이유가 혹시 수자연벌 때문인가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예. 그거 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요. 아, 그래요? 일주일치 에너지를. 아, 예. 그래서 요즘 방송 왜 안 하냐고. 예. 씨발 나한테도 물어봐 자꾸.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는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나도 모르거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게 다 끝나고 다 잠들고 이제 한 11시부터 나의 세상이란 말이야. 밤 11시. 그러면 뭐 하는지 알아요? 방송 안 키우고 그냥 멍하게 전장을 해요. 에너지가 다 빨려서. 2시간 동안. 아니 에너지 회복하는 거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에너지가 다 빨려서. 두통도 사라져 약간. 그거 하고 있으면. 아. 그리고 자 그냥. 고생한다 고생해. 자, 또 밀린 구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민머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브레드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전주님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닉네임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웬님 61개월 구독. 61개월이면 5년 넘었죠. 5년 넘었죠. 미쳤다 미쳤어. 감사합니다. 래퍼 강준님 첫 구독 감사합니다. 쏘미키님 후원 감사합니다. 메르세이비터님 첫 구독 감사합니다. 허자장님 27개월 구독합니다. 아,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채팅창에 살 빠졌다고. 아니 배는 또 엄청 또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생은 좀, 아, 내가 봐도 좀 네. 빠졌어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오히려 좋아. 뭐가요? 빠져 보여서 얼굴이 좀 건강해 보이고 오히려 좋아. 배는 계속 나온다. 아, 이게 수자앤펄 다이어트가 좋네. 아니, 사람이 좀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아, 이 정도는 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네. 제안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재미있냐? 반응 되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저는 그거를 한 이제 10번 정도 듣잖아요. 편집하면서 진짜 그러면은. 모르겠는 거야. 한 10번을 들으면. 처음 들을 때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10번 들으니까 이제는 무뎌져가지고 아, 이게 재미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봐봐요. 재미있을까라는 의문. 자 원본 1시간짜리를 그냥 풀로 실어서 한 40분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내놓든 18분을 내놓든 재미의 정도는 사실 크게 변화가 없다면 그런 의문은 네. 이미 녹화할 때 녹음할 때 들어가야죠. 근데 계속 18분짜리가 완성이 되는데도 계속 그런 의문을 한다는 건 이 공정이 싫다. 그렇죠. 싫어요. 그러니까 이 공정이 싫다는 거지 재미에 대한 의문은 아닐 것이다. 내가 봤을 때. 아, 네. 이게 좀 제가 이제 내 스타일 아니다. 이런 거지. 저는 이제 가성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네. 뭐 콘텐츠 만들 때 효율 네. 이런 효율, 거. 효율을 1순위. 그렇죠. 근데 내 스타일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수공예품은 저는 이제 정크푸드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최강록 씨 스타일로 음식을 만드는 거야. 막 3시간씩 졸이는 거야. 먹는 거는 5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죠 좀. 이런 거야. 응? 음식을 막 해. 근데 그냥 대충 탁탁탁 넣어가지고 하면 이 정도면 맛있어. 사람들이 이 정도면 만족해. 근데 뭘 자꾸 막 1g씩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막 이틀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야 돼. 아, 또 숙성시켜. 숙성시켜야 돼. 지금 먹으면 맛이 없어. 그리고 막 이렇게. 근데 일단은 근데 아 이러면은 전에 거랑 맛이 똑같은데 왜 굳이 본인밖에 모르는 이 지점 때문에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잖아. 아, 맞아. 이런 마인드야.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 장인이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장인, 알아. 장인의 마인드죠. 장인. 그러면 주호민 작가님이 제시하는 네. 수자앤펄 편집 공정을 좀 말씀해 보신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더 단순하게 뭐 공정은
일단 그 최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뭐 여백 이런 거는 지우는 거는 맞아요. 근데 대화는 이게 중간을 드러내면은 뭔가 붙여도 약간 어색한 게 느껴지거든. 뭔가 이 중간에 얘기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게 그거는 그 약간 대화하면서 헤매는 것도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너무 정보만 하면 튄다고 그러죠. 좀 아무래도. 물론 압축 정보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너무 이게 피곤해. 약간 너무 할 말만 한다. 인간적인 면모가 없다. 편집 과정이 인간적이지 비인간적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괴롭다. 아 편집 과정이. 네. 편집 내용 봤을 때는 되게 매끄럽던데. 이제 정보만 쏙쏙 들어와서 좋고. 이제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자꾸 돌려 말하지 마시고. 돌려 말하지 않을게. 싫다. 아니 나는 편집이 너무 힘들다.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 나는 이런 거 싫어. 쉽게 가고 싶고. 그래. 그리고 좋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게 완급이 또 있잖아. 이렇게 잽을 두 번 치면은 스트레이트를 치고 뭐 두 번 울리면 한 번 웃기고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너무 또 애기 얘기만 하면 지겨워. 맞아. 그래서 그냥 어떤 수자 씨의 취향, 수자 씨 좋아하는 영화, 나 좋아하는 영화 이런 가벼운 얘기도 좀 하고 너무 막 아이가 꼭 발달장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 얘기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이제 발달장애 아이가 같이 이제 우리 얘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으면 되지. 그게 좀 약간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느낌? 아, 그렇죠. 혹은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하는 느낌? 그쵸.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긴 한데 100% 그걸 채울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렇지. 그냥 어느 날은 안 나와도 돼. 오늘 안 나와도 돼. 그냥 말 그대로 준 설명회가 됐어. 그날은. 얘기하다 보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럼 그냥 구성상 좀 이쁘진 않아. 왜냐하면 수작해버린데 준설명회가 됐으니까 그래도 그냥 한번 실어주는 그쵸. 게 주호민 작가님의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제 뜨개질 엄청 잘하시고 그 녹음할 때도 뜨개질 하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뜨개질에 대한 설명회, 뜨개질 설명회. 아 좋지. 갑자기 할 수도 있는 좋아. 거야. 난 그렇게 좀 가볍게 하고 싶은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수공예품 같이 만든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좀 그 형수님은 구성을 딱딱딱 기획해서 좀 다채롭고 뭔가 완성도가 높고 그거는 우리 둘이 할 때 내 롤인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나 왜냐하면 내가 너무 헐렁하기 때문에 임자 만났어. 임자 만났어. 근데 그게 맞아. 원래는 맞아. 근데 형은 너무 형 스타일도 원래 만화 스타일도 좀 그렇게 봐봤어? 예! 뭔가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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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고 딱 이쁜 딱 그러면서 딱 공정 딱 출품 딱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요즘에 약간 거울 치료 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아 내가 침착맨에게 너무 구성을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되고 형이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아, 형도 같이 정신줄 놓으면 아, 네. 놓으면 안 돼요. 아, 네, 네. 형은 여기서는 형수님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답이 왔어요. 한 명은 그렇게 해야 되나 봐. 한 명은 해야 돼. 한 명은. 형도 놓으면은 안 돼요. 끝납니다. 어우 추운데 에어컨을 틀었어. 볼까? 지금 11월인데 이제 좀 있으면 아 전에 사람이 좀 들어오면 사람의 열기 때문에 여기가 후끈해져서 야, 입김 나오더라 우리 동네는 이제 오우 마우스 마우스 조심조심 형네는 예. 이제 입김 나온 게 아니고 두 달 전에 나왔죠? 아이 뭐 두 달 전에 나와 두 달 전은 8월인데 무슨 8월에 입김이 나와. 에이 아니, 과장하고 있어. 고기동 산자락에서는 8월에 크리스마스 미리 하잖아요. 뭔 8월에 크리스마스예요. 하잖아. 그거네 할로윈은 하더라. 그래서 곳곳에 귀신이 걸려있어요. 사탕 바구니하고. 아 그 안에서? 그 거기가 네. 이제 그 아래쪽도 다 입주하셨? 네 다 입주했어요. 그럼 이제 식구가 좀 많아졌네 그 동네? 많아졌어요. 애들도 많아지고. 좀 더 복작복작하고 좋겠네요. 좋아요. 많이 정리됐어요. 이제 공사도 없고. 아 거기가 진짜 무슨 웰컴 투 동막골처럼 아니 뭐 저 동막골이 산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하나 있어 존재. 호비튼 아니 존재 그런 마을이 산속에 존재해요.
그래서 길 잃은 여행가가 여행자가 딱 들어왔는데 아니 이런 마을이 있었어. 아 근데 진짜 길을 잃어. 쿠팡 입시 같은 거 시키잖아. 계속 전화가 와.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알려줘야 돼. 알려줘. 알려줘야 돼. 아무튼 그렇다는 거. 참. 수자인 펄이 아무튼 저는 굉장히 그 컨셉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아니 좋아요. 좋은데 이제 힘들어 좀 만드는 게. 그 확실히 그걸 잘 찔렀어. 그 라디오 형식인데 이제 가족 이야기나 어떤 그런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이제 그게 딱 없는 포지션을 잘 찔렀어. 나는 수자 씨랑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좀 가벼운 얘기, 재밌는 얘기 하고 싶어. 뭐 이제 그 수자님에 대한 네. 수자님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아. 아, 목소리나 어떤 말투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아, 수자 씨 양말도 벗겨야 되는데. 아, 그 양 한 양말 하세요? 아유, 그럼. 양말 돈은 누가 더 높다, 솔직히 그냥. 양말도 생각했을 때 양말도. 아, 제가 높긴 하죠. 제가 아무래도 함유량이 높긴 한데 그분도 그분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지.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전국구고 수자님은 지역 대회 나가면 한 우승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어. 그 정도? 어. 돈의 S급. 돈의 S급이다 진짜. 돈의 S급. 경기도네. 아, 돈의. 돈의 최강? 돈의 최강입니다. 군도에 나온 하정우 씨처럼 먹방해 주세요. 군도에 나온 하정우 씨요? 그 약간 짐승같이 나오지 않아요? 약간 빠박이? 나 안 봤어. 쌍칼 들고? 나 안 봤어. 나중에 막 맥심 기관총 같은 거 막 쏘지 않아? 맞아. 맞대. 1개월 구독. 아, 고맙습니다. 대마마쿠키님도 감사합니다. 대마쿠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송 중에 말을 하면 그걸로 아이디를 바꾸신 분들 많아요. 박봉님도 감사합니다. 민트초코 칼국수님, 짱윤선님, 야채맨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100일 남았대? 100일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요? 저분 난 기억에 남거든요. 저분은 커뮤니티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입대가 100일 남은 거야? 전역이 100일 남은 거야? 전역이 남은 거야? 전역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시간이 왜 안 가겠어? 그렇겠지. 거기 있을 때가 좋아. 돌이켜 보면? 있을 때는 때 되면 밥 나와. 건강해져. 아, 나 진짜 군대 체질이었다니까. 체질만. 체질만. 근데 신체 능력은 신체 능력은 군대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자, 저희가 오늘 먹는 건 마파두부밥입니다. 쭈영이 고르셨고 저는 그냥 고르기 싫어서 따라갔습니다. 맛있는데요? 이거? 태영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슴슴해서 좋은데? 마파두부밥을 좀 맵게 하는 데가 있어. 여기 괜찮지? 안 맵다. 여기는 안 맵네. 풍이 형은 이런 거 마파두부로 안 쳐요. 그 형은 그 마라 그 뭐지? 하여튼 그게 들어가가지고 혀가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야지 맛있다 그래. 그 형은 인정 안 하는 거 많잖아요. 맞죠. 이거 인정 못 당하겠네. 이거 너무 소프트해. 아, 비트 감사합니다. 몽실총통. 근데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먹잖아? 진짜 맛있긴 해. 맛잘알이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최고의 맛잘알이지. 그렇죠. 문 작가님은 뭐 레오나르도 다
다빈치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식사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맛있네요. 뿌려버립니다. 에? 야, 간장까지 부먹이라니. 맛잘알이네.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랍게도 수영이 내일도 와요. 놀랍게도 내일도 옵니다. 내일 광고 같이 하는지도 몰랐어 사실. 형 알았어요? 나 까맣게 입고 있어. 아니 나도 몰랐어. 그래서 표기가 바뀌었을 거야. 계란가랑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장밉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수자인 펄은 네 일러스트 형이 그렸어요? 아니 수자 씨가 나 아이패드로 그리고 있어요. 물? 아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고요? 아니 청양고추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면 인정해줄까요? 김훈 작가님이? 뭐야요? 언론에서?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고추가 매운 거잖아. 고추로 매운 거라 아마 내가 말하러 마비가 말하는. 마비가 되니까. 나 그 일러스트 보고 나 혼자 계속 상념에 잠겼어. 왜? 아 이게 쭈영 그림체 아닌 것 같은데 쭈영이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 애매한 거야. 아 수자 씨가 그렸어요? 그 수자님이 그림체가 되게 다양해서. 이거저거 다 아 수자님 요즘에 느낌대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릴 수 있거든요. 수자님 요즘에 또 그림 동화책 하나 쓰고 있는데 야 그림 보니까 장난 아니야. 장난 이거 상 받을 것 같아. 새로운 시도를 해 스페인에서 자꾸. 아 그래? 그냥 예감이야 그냥. 아니 그리고 막 자꾸 그 뭐 질감 표현이나 이런 거 뭐 만약 종이 구겨진 느낌을 막 같이 막 캡처 아니 뭐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입힌다거나 이런 거를 자꾸 새로운 시도를 막 하세요. 예술가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엘리트 예술가지. 게으른 천재죠. 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제적당했으니까. 하이파이서? 네. 게으르지 말지.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등학교도 되게 좋은 고등학교 다니셨어요, 추자님. 애니고라고? 거기 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애니고 같은 데는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시험 봤어 들어가는 거예요? 애니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 맞아. 내가 들었어, 진짜. 너무 꿈의 고등학교잖아. 저도 중학교 때 한창 감수성 풍부할 때 네. 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마침 내가 그림 너무 좋아해. 그럼 너무 가고 싶잖아. 부모님 졸라서 내 지원해보고. 나는 굉장히 반대해요. 이렇게 씹덕끼리 모아놓는 거 너무 안 좋아 서로한테. 많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씹덕끼리 모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상한 게 나와. 군만두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네. 군만두를 왜 안 드세요. 맛있다. 맛있죠. 물론 형의 그 경험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맞지만 예. 고등학교 때 만난다고 해서 다양한 경험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 아, 거 기숙사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시죠, 나중에. 그런가? 뭐 알바를 한다거나.
난 오히려 난 더 좋다 보이는데. 왜냐하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창작자들끼리 경쟁되는 건 있는 거 같아요. 경쟁되고 서로한테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좋죠. 닌자 마을에 들어온 나루토가 되는 거지. 중급 닌자 시험도 보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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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좋죠. 그래서 그 수자 씨 룸메이트가 그 애니고 시절에 최봉나 씨라고 저랑 10년째 같이 만화를 제 만화 그리는 걸 도와주시는 또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어지고 네 저분은 뭐 최봉나님은 여러분들 웹툰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채색도움에 항상 이름이 껴있어요. 최봉나님이 그거야 어딘가에 껴있어요. 킹메이커야. 되게 많이 최봉나님이 DP도 칠했어요. 그 김보통 작가님 러브콜이 계속 올 거야 아마. 그분 줄서 있을 거야. 아마. 그분이 예약이. 칠하면 대박 나. 구독 감사합니다. 하응빵님, 현직 십덕님 감사합니다. 펄님은 DP 보셨음? 아 봤죠. 하루에 다 봤어. DP 원작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김보통 원작. 김보통님 만화가 원작이야. 아만자. 그분이 실제 DP 출신이거든요. 거의 그냥 자서전 같은 거네. 자서전이에요. 아 자서전이요? 그러니까 기안의 노병관을 네. 자기가 나오진 않지만 자기가 겪은 거를 좀 그 일기장이잖아. 그것도 일기장인가? 아, 그럼요. 많이 좀 반영한 건데 DP도 그런 거잖아요. 좀 자기 경험을 많이 좀 각색하고 그럼. 다른 가공 인물들 나오고. 저는 DP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 마이네임 뭐 인기 많잖아요. 뭐요? 마이네임. 마이네임? 넷플릭스 마이네임 인기 많아? 나 많지 않아? 나 처음 들어보는데 마이네임이 뭐야? 노잼이? 아예 처음 들어봤어. 계속 올라오던데? 앞에? 마이네임 뭐 재밌다고? 봐야겠네. 난 그래서 DP부터 시작된 이 넷플릭스 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뭐 이어지는 그거 처음이 DP였잖아. 그 전에 물론 킹덤도 있었지만 킹덤도 있고 뭐냐 그 괴물들 나오는 거 뭐지 웹툰 원작 뭐 있었는데 그거 크리처 막 나오는 거 스위트홈 스위트홈 맞아. 그리고 그거 우주 가는 거 그거 송중기님 나오는 거 승리호 다 반응이 좋았잖아. 내가 그때 덱스터 사라고 했었는데 덱스터 떡상했더라. 샀어요? 나는 소인배 매매법으로 10% 먹고 나왔는데 지금 두 배 됐더라. 어때요 기분이? 아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최금준님 그랬어요. 10% 먹었어도 먹은 게 잘한 거다. 오른 거에 연연하지 마라. 만약에 형이 10% 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떡락해가지고 마이너스 막 70% 찍었어. 예를 들어. 그럼 기분 좋을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결국 형 그 버는 거는 똑같아. 돌 필요 없다. 되게 철학적이네 이건. 먹은 건 똑같은데 기분이 좋고 나쁘고는 그 뒤에 올리거나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도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막 JYP 지금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지금 5만 명 장난 아니야. 지금 막 다 막 때려 부수고 있어 지금 JYP. 뭐 호재 있어요? 몰라요. 한류 때문에 그런가? 최우정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장난 아니야 JYP 지금 보세요 그래프 네이버에 검색해서 엔터가 다 호재야? 위드 코로나 때문에? 아 맞아 위드 코로나래. 위드 코로나인데 왜 호재인지 모르겠어. 뭐 이제 공연도 열릴 공연하고. 것이고 뭐 해외 공연도 가고 뭐 그런 건가? 그 맞나 그거냐. 아, 구독 감사합니다. 박진영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와서 호재로 적용됨. 아 근데 중요해. 수장의 건강상태. 수령이야? 그 정도면 수장이 아니고 수령이잖아. 아니,
니네도 수장이 얼마나 중요해. 어, 건강해야지. 아, 수장이. 그렇긴 하죠. 14개월 구독 어거스트님 감사합니다. 만나면 형피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최관량의 건강 상태 좋았더라면, 각혈하지 않았더라면. 제이와이피님이 작곡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 옛날에 무슨 미니밴 뒷자리에다 피아노를 놓고 이동 작업실로 개조한 걸 봤어요. 이동하면서도 하게. 5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게 나 옛날에 꿈꿨던 거거든. 버스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림 그릴 수 있게 해놔가지고 막 가는 거. 가다가 즉흥적으로 악상이 떠오르면 막 하는 건가? 왜냐면 그게 안 쓰면 모르니까. 이동 시간이 아까워서 작업한다고? 이동 시간에 자고 집에 와서 좀 피아노 치면 안 돼? 난 이동 시간에 그 멍 때리는 게 너무 좋아. 사실 이동 시간에 멍 때리는 게 거의 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순간 아닌가? 난 차 타면 바로 들으러. 마파도 부방 여전히 그 맛있다는 입장 고수하세요? 좀 뭔가 비어 있어 하나가. 난 좀 맹숭맹숭한데. 간이 안 맞아요. 싱거워. 뭔가 마파 두부 덮밥 소스 1인분짜리가 나왔어. 만들어졌어. 근데 그걸 바로 부은 게 아니고 희석했어. 달팽이 점액하고 합쳐가지고 10인분으로 만들어서 나눠서 넣는 거야. 찐득한 건 그대로인데 마파 두부 맛은 10분의 1이야. 어, 되게 희석된 맛이야. 그래서 아, 좀 느낌이 좀 약해서 군만두로 갔는데 군만두도 그렇게 막 어 매우 안 맵네. 청양고추로 맵게 하자. 그래서 이 매운 맛이 마라의 매운 맛이 아니고 청양고추 고추 매운 맛이야. 저는 하나 깨달았어요. 누구 따라가지 말자. 토미노 봉괄 애니메이션과 함께 자란 사람들에게는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제대로 된 일상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토미노 옹이 누구예요? 건담 만드신 분이에요? 건담의 그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초반에 그 애니메이션 다 그 담당. 오늘 슈퍼로봇 대전 30 나오잖아. 그거나 해야겠다. 방송 키고 할 거야? 나? 다음 주에 한번 조금. 어차피 슈퍼로봇 대전은 저는 무지성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대화창은 다 넘기고 싸움만 하잖아요. 그 대화는 좀 읽기가 힘들어. 견디기 힘들어요? 일본식 말투라? 아니? 일본 사람이면 견디기 쉬워요? 일본식 말투라 견디기 힘든 건 아니고요.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 대충 그냥 후루룩 봐도 아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똑같은 위기 상황에 똑같은 출격. 그렇죠. 누가 올 때까지 버텨달라는 거. 그렇죠. 뭐 시간 제한이 있으면 누가 올 때까지 버텨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시리즈가 이게 열 몇 개 나오니까 상황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 사실. 그리고 누가 등장해 위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빠바바바밤 하면서 쳐맞고 있는데 반대쪽 구석에서 뭐가 퓨욱퓨욱퓨욱 하면서 그럼 이번에 출전하는 새로운 기체야. 걔지. 걔가 이제 다 쓸고 그러면서 이제 BGM이 나와. 걔 그렇죠. BGM이 막 탕쿠가 같은 애가 BGM 짱 하면서 찡 하면서 이제 얘가 아. 딱 컷신 딱 들어오면서 뭐 오래 기다렸지? 어. 뭐 하면 딱 나와. 맡겨둬? 어 맡겨둬 하면 찡찡 움직이는데 그때 걔는 개쎄. 그때가 제일 황금기야. 그렇죠.
그 다음부터 계약해져 걔가. 우리 편이 내가 플레이어블이 되는 순간 좋네 약간 점점. 그거는 이제 시간 갈수록 썩어. 그 시리즈에 따라서 약간 편애를 받는 기체들이 있어. 어. 걔네는 계속 좋고 썩어가는 애들도 많고. 보통 썩어가고 뭐 성전사 시리즈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막 기체 크기에 막 보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대놓고 등장할 때는 HP가 3만이야. 근데 우리 편 되니까 갑자기 5천이 돼 있어. 아니 뭐 뭐야 이거는 막 이렇게 약간 감가가 다, 너무 심해. 다 썩어가. 중고차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막 코우지 어? 막 카부트 코우지 막 이런 애들이 막 좌절해. 아 다른 애들은 개센 애들이 점점 들어오는데 나는 어떡하지? 마진 카이저 등장. 개센. 웅웅웅. 얘 관리 안 하면 또 썩어가. 마징가는 늘 좋아. 근데 그 이제 알아. 이 반프레스트에서 마징가가 썩어가는 그 딱 시점을 딱 알아. 그렇죠. 이쯤이면 마징가 진짜 쓰기 싫은데 억지로 쓴다는 느낌이 들 때 기체 하나 추가를. 그렇죠. 빨리. 왜냐면 마징가는 이동력이 낮아가지고 도착하면 싸움이 끝나 있어. 왜냐면은 얍삽한 그 건담 같은 애들이 다 아홉 칸씩 가가지고 다 펴놓고 난 도착하면 싸움이 끝나 있다고. 맞아. 이거 그걸 없애야 돼. 반격 요소를 없애야 돼. 그렇죠. 반격을 해놓으면 그 회피탱 1, 2단 같은 애를 앞에 보내서 뉴건담 같은 암으로 이런 애들 집중 걸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회피하면서 다 간바놓고 뭐 몇 병기로 쓸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걔네가 가면 도착하면 끝이야. 그래서 걔한테 억지로 부스터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좋든 싫든. 그러면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얘는 다른 악세사리를 달고 싶은데 부스터가 무슨 무조건 달아야 되는 것처럼 나오는 거야. 그거 같은 거야. 한 칸이 없는 거야 그냥 얘는. 조주전의 조주전의 유협. 어. 바람 바퀴만 무조건 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손해인 거야.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데 얘는 나는 막 아머 같은 거를 잔뜩 껴가지고 완전 진짜 철갑으로 만들고 싶은데 부스터를 안 끼면은 싸움이 끝나 있어. 요즘 슈루데 거의 안 했어요. 몇 판 안 했어. 처음에는 기체 하나하나를 애껴. 보스보로트도 막 애껴. 처음엔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있으면 이제 아낄 수밖에 없지. 막 화기애애. 그러다가 이제 막 하나 둘씩 추가돼. 그래도 애껴. 그러다 갑자기 여섯 대가 갑자기 들어와. 들어올 때 있어. 여섯 대 막 일곱 대 막 갑자기 떼거리로. 그러면서 이제 보스보로트 이런 애들은 막 자쿠가 막 네 대씩 들어와 막. 하얀 자쿠, 막 녹색 자쿠. 이름도 몰라 걔네들은 그냥. 게다가 건담도 건담 새끼들이 계속 들어와. 막 V 건담, 멍 건담 뭐 F91인가 뭐 그것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와. 계속 들어와. 맞아. 그러면은 건담도 사실을 버려. 그 건담에서도 후진 건담도 안 써. 그래서 나 항상 건담 할당제. 야 건담은 세 명만 나와. 이거 꼭 해요. 건담 할당제 있어. 나쁘지 않은데 건담들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다이아나 네이 뭐 이런 애들을 쓸 수 있냐 이거야. 근데 건담 할당제를 하면은 걔가 꼭 손을 들어. 그 걔 있잖아요. 샤아가 걔는 건담이 아니거든. 걔가 모는 게 사자비 이런 거잖아. 그럼 그거를 건담으로 쳐야 되는가? 건담으로 안 치면은 건담 세계관으로 그 쿼터를 안 하면은 은근히 또 많을 텐데 막 샤아가 우리 편에 될 때 보통 크와트로로 들어오니까 백식으로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사자비로 바꾸나? 백식개로 바뀌어. 마지막에 백식개. 얼마 전 승우 아버지랑 어디 가고 있었어. 운전하고. 네. 내가 승우 아버지 옆에 태우고 가고 있는데 엄청 큰 프라모델점인지 뭔지 건담이 되게 크게 등신대처럼 이렇게 간판에 붙어있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나 되게 빨리 가고 있었어. 훅 지나갔어. 뭐 이런 게 있네요 하면서. 근데 옆에서 갑자기 신안주네요 딱 이러는 거야. 신안주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막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데 다 하시더라고. 신안주까지는 좀
아니 뭐 더블 제타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지만. 아 근데 신안주는 되게 나 처음 들어봤거든. 근데 그 유니콘 건담이 하여튼 좀 그나마 최근 건가 봐. 최근 게 더 위험해. 최근 거라서 더 위험한 거야. 어, 그러니까 위험하지. 최근까지 그 복용을 하고 있다는 거, 장복하고 있다는 거잖아. 어. 최근 거까지. 신한 주씨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이라고 해도 몇 년 된? 유니콘이 맞아 명작이래. 그게 나 뭔지는 알아. 유니콘이 여기가 열려 이렇게 하얀인데 이 장갑이 조금씩 조금씩 벌어져. 그럼 그 안에 빨간 속살이 보여. 그러면은 졸라 세심. 뭐 개불이야? 약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걸 또 프라모델 다 구현을 해놔가지고 다 이렇게 열리게 만들어놨다. 다 염두에 놓고 만들지. 그런가? 애니메이션 할 때 이제 왕구 거기 이거 구현돼요? 안 되면 수정해서 나와. 애초에. 그래서 이제 막 뭐 요즘엔 왜 애니메이션에 영혼이 없냐? 영혼이 없다? 애니메이션에? 그 2차 그 굿즈. 네. 염두에 두고 다 나온단 말이야. 아. 뭐 하면은 상품화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상품화 염두에. 뭐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아유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 근데 그걸 완전 비중이 점점 커져. 방학 직전에 새로운 병기가 나와. 방학 직전에 만화에서 타이밍을 그렇게 만들어.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지. 굿즈 판매가 주고 애니메이션은 거의 그냥 굿즈 판매를 위한 뭐라고 하지? 세계관 설명. 그 그냥 홈쇼핑이야. 긴 잘 만든 홈쇼핑 광고야. 도움 설명 영상. 보조 영상. 로나 땅도 노래 발매 예정이라고요? 저 들어봤어요. 풀 버전으로. 어떻게 들었어? 보내주셨어. 아, 보내줬어? 들어보라고. 어때? 애니 한 편 다 본 느낌?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 주제와 같아. 작사 작곡 누가 했어요? 작사 작곡 그 애시번? 파파님. 애시번님? 어. 잠깐만. 한 입 먹은 걸 상대로 튀겨졌는데? 이래도 돼? 어? 좀 이상하다 이건? 특이하네요. 아니죠. 여기 얼린 냉동 그거를 깨졌겠지. 근데 깨진 거겠죠. 너 계속 먹는다 근데 있으니까. 야 있으면 계속 먹어. 통제해야겠는데? 나 거기 그 팩맨이야 팩맨. 삐걱삐걱삐걱. 아니 그거 말고. 개구리 팩맨. 뭔지 알죠? 동그란 팩맨. 걔는 계속 있으면 계속 먹어. 그만 먹어. 내가 디저트 사왔으니까. 디저트 배는 남겨둬. 디저트도 앞에 놓으면 계속 먹어. 사실 사온 건 아니고요. 오전에 수자 씨하고 카페에 갔는데 서비스로 주셨어. 그대로 싸웠어요. 그 수자님 드리지. 수자님은 밀가루를 못 먹어가지고. 수자님이? 수자님도 두통이 오셔요. 수자님이 밀가루를 못 먹는구나. 밀가루 환장하잖아요. 저는요 환장하는 건 아니고 안 가려요. 환장까지는 아니에요? 무슨 그 아이폰 같은 거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지. 환장하는 거네. 아무 생각이 없다는 아이폰 거지. 아이폰 같은 거 환장하는 거 그냥 있으니까 거네. 먹는 거지. 환장 맞네. 아니 환장했으면 13도 샀겠지.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뭐 그 격주마다 산다며. 아니 격년마다 산다며. 그거는 맨날 깨지고 그러니까 관리를 못해서. 그걸 안 붙이고 써가지고. 그 필름을
아이고 아이고. 포크 두 개만 작은 거 혹시 있으면. 디저트의 정체가 궁금하다고요? 뭐 별거 아닌데? 이걸 어떻게 찢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먹어? 방법이 있어? 아하 아하 오 되게 그거 같아. 이거 달 착륙선에서 이렇게 열리면서 푹 많이 있는 거 나오는데 조각 케이크입니다. 생긴 게 이렇게 재수없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이건 의도한 거잖아. 찌그러진 게 아니고. 어 미끄럼틀 같이 생겼네. 이게 멋이야. 이렇게 생겼네. 야, 형 보여드리죠. 가청자님들 우선. 아 로나 로나 땅님. 아 10개 구독 선물. 로나 로나 땅땅 로나 로나 땅땅 이거 해줘야 돼. 구독권 선물 받으면. 이거 아닐 텐데. 응?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거 아닐 텐데. 모르겠네. 우리도 버틀버 해볼래? 맞아. 아 우리도 한번 해야지. 아 이게 맞대. 근데 그렇게 하면 돼. 로나 로나 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웃음기를 먹어 뭐. 로나 로나 땅땅 땅, 로나 로나 땅땅 이렇게 해야 돼. 웃음기를 좀 머금어서 히히 히히 하는 거를 계속 조금 더. 잘하죠. 잘하죠. 소질 있는데? 좀 약간 좀 어렵다 하면은 애니메이션 좀 안 봐서 좀 어렵다면 김태균님의 오키 오키 느낌으로 하면 돼. 약간 그 텔레토비의 뚜비가 아. 계속 그러면서 다니고 오디오 빔은 그러거든. 오디오 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끝에 여기 없는 거. 진짜네. 살아있네. 어디 산 거야? 산 게 아니고 받았다니까. 아니 아니 어디 제품이에요? 고기동에 있는 카페. 아... 다를이었나? 왜요? 뭐 다를이야. 아 다를은 저기지 옷가게.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뒷광고? 아니야 뭘 뒷광고 아니야? 아니야 다를인가? 아니야. 잘했죠? 고기동에 있어요 여기? 아 있어. 아... 그 로나야 그 엄마한테 전해. 그 옷장사는 조금씩 규모 축소하시고 하시고 로나 지원 좀 많이 해주는 게 아니, 좋을 것 같다. 엄마 옷가게에서 옷을 사면 딸 사인이 온대.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엄마 그 쇼핑몰을 활용해서 인지도도 높이고 세계 최강의 아이돌이 되려면 그렇군요. 협업이지 협업. 좋네. 좋다 좋아.
로나야 그 꼭 전해드려. 그리구라 같은 거죠. 필지의 그리구라 하면 이제 유리 로나. 아 로나 유리. 로나 그쵸, 유리. 그쵸. 아 그리구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협업해서 서로 시너지 있으면. 아 그럼요. 아 맛있는데. 엄마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연예인이 되길 바라. 그 또 유리님이 또 연기자잖아요. 아 그럼요. 국대 선수 아버지 국밥집도 다 그렇게 장사하는 거지. 아 그런가? 국대 선수 뭐 음식집 하는 음식점 하시는 분이 계셨나? 뭐 있겠지.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제가 치즈케이크 안 좋아하고 소맘이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잘 싸놨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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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거 사가 새거 사가. 잘 싸놨다가. 형 치즈케이크 좋아요? 있으면 먹고. 아 난 별로 안 좋아해. 많이 먹긴 했는데 난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하면서 이만큼 먹었어. 미친. 아니 내가 봐도 미친놈인데. 내가 봐도 언행일치가 안 되고 저 새끼 뭐라는 거지 하는 싶지만 안 좋아하긴 해. 그럴 수 있어. 안 좋아하지만 들어갈 수는 있어. 찾아 먹진 않는다는 거죠. 내 돈 주고 사 먹지 않는다. 누가 가져오면은 맛있게 먹지만 내 돈 주고 사 먹진 않는다. 아니, 내 있어도 잘 맛있게 안 먹는다. 근데 나도 요건 맛있네. 그다 저도 다 잘 먹는데 내가 사 먹지 않는 건 있어요. 뭐 게장이나 이런 거. 아 게장. 게장 애매해. 게장이 애매해요 참. 선뜻 구입까지 잘 안 가. 근데 있으면 먹어. 맛있게 먹어. 있으면 먹어. 구입이 이상하게 안 돼. 게장은 이상하게. 비싸기도 하고 엄청 비싸. 그러니까 가격대가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가격대도 있고 게장은 사려고 할 때 아 저걸 또 이렇게 손 막 해가지고 막 어? 아니 나 그 장모님 집 앞에 게장집이 생겨가지고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사가려고. 근데 6만 원인가 그런데 고를 수가 있어. 큰 거 두 마리랑 작은 거 세 마리 중에 고르라는 거야. 너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결정이. 왜? 뭐 그때는 보통 뭘 해야 되냐? 차라리 선택지를 주지 말지 나한테.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주면 좋은데 그냥 너는 작은 거 세 마리 쳐먹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툭 주는 게. 그 질문을 받은 순간 이제 뭐가 개이득이지가 계속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 이제 또 머릿속에서 연병 떨죠 막 하면서. 연병 떨죠. 큰 거니까 아무래도 안 했어. 그 듄에 나오는 맨타트처럼 눈깔이 흰자가만 이렇게 보이면서 계산을 막 시작한다. 아, 그러면서 막 이러지. 인간 컴퓨터. 두 마리냐 세 마리냐. 근데 그거 안 좋아. 응?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안 좋아 그거. 그게 요리의 왕상 요리님, 요리왕 상요리님, 뭐 9개월 구독 하셨다.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파는 사람이 네. 선택지를 그렇게 어렵게 주면 안 돼. 나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난 그걸 손님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냥 아무거나 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때 말해라라고 써놔야 돼. 그러면 손님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아, 두 개가 이득인가 세 개가 이득인가 두 개가 이득인가 세 개가 이득인가 하다가 안 살래. 이게 최악이야. 파는 사람 입장에서 안 살래가. 고민하다 안 살래. 나는 이미 최악이 된 게 다시 거기 갈 생각이 없어요. 고민하기 싫으니까. 이미 그것도, 이미 실패한 마케팅. 그것도 너무 안 좋아. 그냥 선택지를 최대한 줄여 그냥. 그렇죠. 이거 되면 끝난 거야. 그리고 또 차라리 이거 구분을 쉽게 해야 돼. 봐봐. 한 개 만 원에 어? 한 개. 2만 원에 세 개. 누가 봐도 딱 개이득인 거. 이렇게 이게 딱딱딱 단계를 이해가 되기 쉬운데 이게
하나로 나누면 이게 이득이야 아니야? 이걸 되게 어렵게 만든 그러니까, 게 있어요. 애매하게. 멘타트 모드로 들어가게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마트 같은 데서 실제로 묶음 상품으로 사면 더 손해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램당 얼마 뭐 그걸로 책정이 됐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믿는 거야. 묶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싼 게 아니다. 그리고 얼마 싸지도 않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면 무조건 계산해. 막 두들겨봐. 막. 어, 몇 개 얼마면 하나당 몇 개인지 무조건 계산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계산하는 게 어려워진다? 차라리 막 한 개 뭐 두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그냥 아 그냥 1 플러스 1 정도 뭐 2 플러스 1 정도구나 이러면 상관없어. 근데 이제 가격 요즘에는 이제 가격표를 자세히 보면은 뭐 그램당 얼마 뭐 개당 얼마 이게 그 소분이 돼서 계산이 돼 있더라고. 써 있어. 근데 이거 들어가면 끝이야 이거. 근데 그것도 100g당 그것도 표기 오류가 있을지도.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 볼 때 멘다트 데리고 와야겠네. 그냥 먹지 말래. 그래서 안 먹어. 실제로. 진짜 나 그런 적 좀 많아요. 이게 이득인가 이게 이득인가 하다가 아 몰라. 현타가 와서 이래. 이거 먹어봤자 살만 찌지 뭐. 안 먹어. 이렇게 가. 진짜. 은근히 많을걸? 난 그럴 때 이제 애들한테 고르게 해요. 그냥.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애들은 빨리 골라 이상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편해.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한 거예요 방금? 아니 그게 너무 자녀분 아니 자녀분 무시했어요? 무시한 거 아니고 쥐뿔도 모르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아이들의 직관이 또 괜찮을 때가 있기 때문에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 뭐 비엔나 소세지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 하나는 이제 뽀로로가 박힌 조그만 게 있고 하나는 약간 큼직큼직하게 약간 씹히는 맛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살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보통 뽀로로 고르죠. 저는 원래는 이제 뒤에 돼지고기 함량 높은 거를 사는데 91% 막 이런 거 사면 맛있거든. 근데 이제 같이 쇼핑하는 어떤 재미라는 것도 또 있으니까 막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아, 누구한테는 재미일 수도 있다. 그게 고민이 아니고 형에게는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지만 그렇죠. 그걸 일부러 물어봄으로써 그렇죠. 그 아이들은 아버지랑 쇼핑을 하고 있다. 나의 의지가 들어간다. 그런 개념을 사는 거지. 그렇죠. 쇼핑이라는 개념을. 치울까요 이제? 그치 좀 물리죠? 잘 싸놨다가 아니 뭐 쥐도 아니고 뭐 이거를 여기 이거 침묻은데만 잘 깎아가지고 이따 또 드세요. 집에서 선물하러 가려다가 말하는 거 아니 아니 집에서 같이 드시러. 나는 그렇게 먹는데 이 포크가 생긴 게 다르다 놀랍게. 왜냐하면 제가 포크 이런 거 보면 모아놓거든요. 아유 배불러! 자, 할 거 하죠. 자, 할 거 합시다. 자, 아, 할 거요. 1분만 쉬었다 해. 아유. 1분만 쉬었다가 해. 아니, 5분만 쉬었다 해. 2시부터 깔끔하게. 어 죄송. 어 배 나왔어. 리얼 하코네이를.